중년이 되면서 진짜 조금 먹고 운동을 해도 잘안 빠져서 너무 속상하시죠?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중년에 부무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는 지혜롭게 잘 드시면서 아주 조금씩 빼야 하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먹으면서 살을 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살을 빼기 힘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연에서 답을 찾아봤어요. 특정 에센셜 오일이 백색 지방을 녹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패치리 에센셜 오일을 증류수에 혼합을 해서 수컷 힌지 36마리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패치리 에센셜의 향기를 흡입한 그룹이 고지방식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미틴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올레산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식이를 하면서 향기를 맡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백색 지방이 감소하였고요. 갈색 지방이 늘어난 연구 사례예요. 지방을 배농하거나 노폐물을 배농할 때꼭 산소화 성분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되겠죠. 특히 산소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에센셜 오일들은 패츄리 에센셜 오일도 있고요. 레몬글래스, 제라늄 버번, 스윗페넬, 개똥수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바로 산소화 성분들이에요. 식욕을 억제하는 이 향기 성분들을 티슈나 손수건에 한 방울 묻혀서 향기만 맡으셔도 돼요. 특히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스크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스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식욕이 억제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식사 바로 직전에 따끈한 물 50ml에 패츄리 에센셜 오일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져요. 늘 가지고 다니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은 커피 한 잔, 사과 반쪽 정도를 뭐 이게 아침이에요. 보통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 그리고 건강식단, 마이너스 칼로리 위주로 식단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식을 없애요. 만약에 간식이 먹고 싶으면 야채나 오이나 당근이나 파프리카, 토마토 또는 견과류 종류를 간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먹어요. 그리고 매일 아로마 테라피 입욕을 해요. 한번 전신 입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살 빠지는 바디 오일 바르고요. 또 아침에도 바디 크림으로 바르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패츄리 에센셜 오일 향기도 맡아요. 전립적인 아로마 테라피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매일 입욕하면 살이 잘 빠지는 입욕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인 10ml 정도 따로 볼게요. 10ml 따로 씁니다. 와인은 저렴한 거 쓰세요. 좋은 건 드시고요. 클라리세이지 에센셜 오일 두 방울 혼합할게요. 제라늄 버번 에센셜 오일 두 방울 혼합하겠습니다. 스윗페넬 에센셜 오일 두 방울 혼합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즈오트 두 방울 혼합하는데요. 40대시면 한 방울만, 50 넘으신 분들은 다두 방울이에요. 저도 두 방울 넣고 하고 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에센셜 오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렴한 에센셜 오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입욕제를 가지고 물을 38도 온수에 꼭 맞추시고요. 시간은 15분 정도만 반신욕 하시거나 15분만 입욕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궁금한 것은 향말력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래 댓글에 향말력 카페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말력 카페에서는 무료 특강이나 아로마테라피 자격증 교육 등을 실시간으로 가장 빨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립니다.